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분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예, 이 지금 청자죠. 이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미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벌써 상당한 교양인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양인들께서 제 구독자가 되주신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되겠죠. 예, 예,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신한선에서 나온 청자 과형 소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주전자로 쓰였을 것 같기도 하고 술병으로 쓰였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지금 여러분 주둥이도 조금 각도, 주둥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손잡이는 또 너무 작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의도로 쓰였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매일경제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교양으로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한선 발견은 한국 수중 발굴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1323년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다가 한반도 남서쪽 해안에서 침몰한 신한선에는 유물 24,000여 점이 나왔다.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중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경유해서 가든지 아니면 한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든지 간에 어쨌든 일본으로 가려다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죠. 자, 여러분 거기가 또 신안 그쪽이 다도해인데다가 여러분 그 뭐 진도 앞바다 같은 경우에 물살도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침몰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신안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여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안 그쪽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침몰한 해역 같은 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꼭 가셔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쵸? 예. 그래서 보면, 그래서 24,000여 점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중국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청자, 우리나라 청자처럼 보이지만 고려 청자가 아니라 중국의 청자였다는 얘기죠, 그쵸? 절강성, 저장성을 비롯해서 장시성, 복건성, 뭐, 허베이성, 하북성 등에서 시작한 도자기 2만여 점이 발굴됐다고 하는데, 그니까,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 크기와 형태가 제각각이다. 그렇죠. 용도별로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신한선 출토품 중에서 청자 과형 소주자라고 하는 자기가 있다. 청자는 말 그대로 이 재료를 얘기하는 거, 자재적이었던 그런 소재. 그리고 이 과형이라는 거는 관을 오이 뭐 이런 뜻이죠. 오이 뭐 오이인가? 네, 오이. 오이처럼 참외 뭐 이런 것처럼 생긴 작은 주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소주자라고 하니까 아 이거 주전자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거기에 의문을 품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관은 오이, 참외, 모과 이런 것을 뜻한 한자이고, 소주전 작은 주전자를 의미한다. 높이가 67cm니까 작죠. 생각보다 지금 검수 뭐 손바닥 반보다도 작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진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는데 손바닥 반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손바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손바닥 반이 아니라 손가락은 제 손바닥이죠. 손바닥만은 손바닥보다 좀 작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명옥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청자 과형 소주자는 주전자가 아니라 연적 또는 꽃병이다. 그래서 쓰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연적이라는 거는 저거죠. 저기 그 국구시 쓸 때 이렇게 먹을 갈 때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용기를 얘기하죠.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청자 과형 소 주자는 손잡이가 작고 주둥이가 직선에 가까워서
술이나 차를 따르는 데에는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자, 형태가, 여기 너무 이게 작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으로 잡았을 때 상당한 손가락 힘이 아니면 이것을 물을 넣고서 이거를 한 번에 들어 올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로 들어 올리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죠, 일단. 그렇죠? 힘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게. 손가락을 걸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주전자가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주둥이가 되어 있으면은 조금만 기울여도 따르기 쉬운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슥 기울여서 따르는데 이거는 여기서 조금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고 바닥에서 잘 많이 띄우지 않은 상태로 이 용기가 물을 따르는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적이라고 추정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단순한 논리인데 재밌죠? 그래서 송나라 때는 황주를 데워서 마시다가 원나라에 이르면 증류주를 차갑게 즐겼다. 예, 그래서 송나라 때는 황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황주는 약간 뭐 찌개미, 술찌개미 같은 게 보여서 좀 탁한 그런 술이었던 것 같아요. 데워서 마셨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근데 원나라에 이르면 증류주를 차갑게 즐겼다. 여러 몽골족들이 증류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증류주라는 것은 여러분 그 술을 이렇게 증류를 해서 알코올을 따로 모아가지고 고순도의 알코올을 얻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강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강주.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안동 소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소주가 있고 한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증류주 문화는 그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략하면서 몽골군이 주둔했던 그러한 캠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증류주가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증류주를 담을 때에는 여러분 증류주는 금방 증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휘발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주둥이를 완전히 뚜껑으로 완전히 덮는 용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자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뚜껑 같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그런 증류주를 담기 위한 용도도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일본에 수출하는 상품이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증류주가 아니라 청주 같은 걸 마셨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명옥 연구사라는 분은 청자 과형 소주자를 연적으로 볼 근거로 중국 문헌과 회화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송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죠. 송대의 문방구에 대한 애호풍조가 확대됐고 명대 그림인 송인 18학사도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 송인 18학사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송인 18학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8학사도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러니까 송나라의 홍문관에서 재직했던 18명의 학사를 그린 그림들인데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반들의 문인들의 사대부들의 어떤 그런 취미 같은 거랑 경기체가 좀 비슷하겠죠? 우리나라 경기체가처럼 이렇게 좀 그런 사치스러운 어떤 그러한 문방구 아주 귀중한 문방구 같은 걸 애호하는 그런 것을 조금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18학사도 중에 한 장면인데 지금 어떠한 한 양반께서 일어나서 붓글씨 쓰고 계시죠. 그리고 뭐 승려를 비롯해서 동승 뭐 그다음에 여러 양반들이 좀 쭉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아취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아한 취미들이요. 그래서 그 저건 원림 같은 데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글도 쓰고 이런 걸 보는데 여기 보이면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적인데 이 형태가 아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이 신안의 어떤 그런 이런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사진과 이쪽이요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붓을 보관하는 필과 옆에 붉은색을 띠는 주전자 형태의 기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18학사도 같은 데 보여서 아마 송대에서는 이러한 연적을 썼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가마쿠라와 후쿠오카에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전자 형태의 연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근데 이 주전자 형태의 연적은 아마 중국의 연적이겠죠.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한 연적. 일본에서. 그렇죠? 그래서 과형 소주자는 송대 문방연구 애호에 따라서 사용된 연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연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독특한 것, 양반들이 독특한 것을 또 이렇게 찾고 그런 수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독특한 연적이 있어.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요. 그렇죠? 또 서로 그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양반들의 취미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막 무슨 막 엄청 비싼 시계 같은 거 딱 차고 다니면서 이거 진짜 너무나 좋은 시계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연구사는 근데 다만 또 그런데 이게 연적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소형 주전자의 작은 꽃가지를 꽂은 모습을 묘사한 일본 회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연적으로 쓰지 않고 꽃병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신안에서 나온 이 작은 주전자 모양의 그 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뭐, 아무려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또 여러분, 아무려면 어떠한 것들을 또 이렇게 조금씩 탐구해서, 이게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해보는 것이 또, 이렇게 세밀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또, 일종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지식의 또, 아는 것의 또 재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 좀 즐겨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화산이었고요. 항상 감사합니다.